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 조금 독특한 집이 있습니다. 예술을 가까이 하는 집인데요. 그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지요. 이 집입니다. 현관문 양쪽 장식도 범상치 않죠? 이집 안주인이 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. 집앞 화단에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. 영어 말고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중남미 출신인 것 같습니다. 죽은 나무를 이용해서 이런 설치 미술도 합니다. 여기 돌에 그린 그림도 그 안주인이 그린 것입니다. 그집 옆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 배관과 지하 배선을 위해 그집앞 진입로 일부를 파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공사를 마친 후 덮었는데 그 외곽 모양이 조금 불규칙적이었습니다. 그 안주인은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대녀를 불러서 거기에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. 대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천주교 신자인 것 같습니다. 18살인 이 대녀는 그림을 썩잘 그립니다. 그 대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. 이 앞을 지나실 때면 저만의 갤러리에 가는 것 같아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. 안주인은 가끔 자신의 스마트폰을 열어서 대녀의 작품들을 보여주는데 제 눈에는 썩잘 그린 그림이었습니다.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만화 영화 등에 나오는 여러 요소를 잘 섞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.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슬쩍 자신을 그려놓곤 하는데 여기에 있는 KP가 그 그림을 그린 여학생입니다. 어떤가요? 재밌지 않은가요? 저는 이 앞을 지날 때면 가끔씩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작품들을 들여다보곤 합니다.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집안에 가두지 않고 이렇게 널리 보여주는 것, 이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예술을 사랑하는 집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